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지기 권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직까지 컨퍼런스를 다녀오느라고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토폴로지와 알제브라, 뭐 리니어 알제브라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그 기본적인 그 대수학, 그 앱스트랙트 알제브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에 대해서냐면 그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어떤 그룹 그리고 뭐링 그리고 필드 그리고 뭐그 벡터 스페이스 그다음 모듈 그리고 뭐 알제브라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그 정의들을 일단은 좀 다뤄놓고 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좀 갖다 향후 렉처에서 갖다 쓰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연산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다음을 연산이라고 볼 거예요. say 스타라고 쓸게요. 그 별 모양. 얘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s 곱하기 s 곱집합을 취해서 s로 보내는 함수예요. 얘를 우리는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말로 뭐 이항 연산 정도 되겠네요. 이항 연산이라고 부를 건데 뭐를 만족하는 거를 그렇게 부를 거냐면 이 얘가 뭐를 만족시키냐면 결합 법칙을 만족시킬 때예요. 그 for any 이미 원소를 제가 세 개를 뽑았을 때 그러면 제가 먼저 x랑 y 사이에서 연산을 해놓고 다시 말해서 x, y를 이 함수 스타에다가 집어넣은 함수값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다시 s의 원소니까 걔를 다시 g와 다시 도로 연산을 시킵니다. 이것과 g, y와 g를 연산을 시키고 그것을 x와 비교하는 것. 이것들을 이미 xy에 대해서 갖게 할 때, 얘를 이제 소위 말해서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recall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주어져 있는 집합. 그러니까 집합인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주어져 있는 집합을 우리는 세미그룹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말로 뭐 반군 정도 되겠네요.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합은 그 내추럴 넘버 셋을 생각해주고 연산으로는 덧셈을 줍니다. 그러면 결합법칙 성립하거든요. 그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a 플러스 b를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는 거나 b 플러스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하는 것끼리가 같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집합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뺄셈을 생각한다고 하면 얘는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괄호 순서를 우리가 괄호를 통해서 순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리마크로 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거 참고로 처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합으로 0과 1만 갖는 집합을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연산으로는 그냥 트리비얼한 곱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메꿀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0과 1이 있고 0001 다시 말해서 연산이 지금 잘 정의가 되네요. 그래서 0과 1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집합도 즉 이제 세미그룹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미그룹이 되는 자체는 연산만 당연하죠. 연산 자체가 이제 정의되는 집합에 의존되니까 연산을 어떻게 주느냐, 뭐 덧셈이냐, 곱셈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것도 있지만 어떤 집합 위에 주느냐도 당연히 고려 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세미그룹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결합법칙까지 만족하는 어떤 연산이 현재 집합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을 이제 그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이미의 포인트에 대해서 연산 시에 그리고 순서를 바꿔줘도 그게 자기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이 원소를 향동안이라고 부르고요. 이 원소를 저는 항동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페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노이드라고 부릅니다. 모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결합 법칙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연산했을 때 바뀌지 않게 만들어주는 어떤 원소까지 집어넣어 줬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룹이라는 이제 추상대 수학에서 굉장히 자주 처음에 등장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이드가 주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합 법칙과 항등원을 갖고 있는 상태. 그 아이덴티티는 항등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만약에 we say G is a 그룹이라고 부를 건데 이걸 그룹이라고 부를 건데 If G satisfies 다음을 만족할 때 뭐를 만족하면 되냐면 임의의 원소를 제가 G에서 뽑아냈을 때이 원소 X에 의존되는 Y가 존재해서 X 연산 Y랑 Y 연산 X가 항등원이 되도록 하는 항등원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E가 되는 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제 집합을 저희는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합 법칙이 성립한 연산 하에 항등원과 각각의 원소마다 역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시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연수에다가 덧셈을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세미 그룹은 됩니다. 위에서 봤죠? 하지만 뭐는 불가능하냐면 그 모노이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덧셈의 항등원은 뭐여야 되냐면 0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a 플러스 2가 2 플러스 a가 되게 하려면 2는 0이어야 돼요. 근데 0은 물론 이제 그 정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일단은 0은 이제 그 자연수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연수에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퍼펙트 뭐 넘버 세트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제가 자연수에다가 곱셈을 연산으로 주게 되면 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이 사실 1이기 때문에 얘는 모노이드가 됩니다. 하지만 그룹은 아니에요. 그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곱셈을 해가지고 그 곱셈은 여기서 곱셈을 해가지고 자신이 되려면 이런 거 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역원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 곱하기 x가 x 곱하기 a가 항등원인 1이 되게 하려면 원소가 역수꼴이어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그 a가 1밖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2 같은 수만 돼도 2분의 1 같은 거는 그 자연수가 아니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예시로 정수에다가 덧셈을 줄게요. 그러면 얘는 그룹이 됩니다. 일단은 0을 갖고 있어요. 이제 덧셈이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 a 플러스 2가 2 플러스 a가 되는 그러한 2는 0인데 얘는 G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덧셈을 해가지고 항등원이 0이 되게 하는 원소는 마이너스 a예요. 그러므로 얘도 a가 G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 a도 G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가 이제 보이냐면 자연수에다가 덧셈을 준 경우는 그룹이 안 됐어요. 얘는 이제 세미 그룹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집합을 좀 키웠어요. 자연수를 포함하는 이제 정수 집합에다가 똑같은 연산을 주니까 얘는 이제 그룹이 보장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계속 좀 키워보겠습니다. 유리수 집합을 생각해요. 얘도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그룹이 보장이 되고 실수 집합을 생각해 보셔도 역시나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룹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곱셈을 연산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정수에서 0을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A의 여건은 결국에는 A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 분모가 0인 경우 정의 안 되니까 0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0을 빼고 정의하면 얘는 이제 역시 결합법칙에 대한 닫혀 있고 항등원도 있어서 세미그룹이 사실 이제 보장됩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룹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2분의 1 같은 원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유리수에서 0을 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역수를 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룹이 되고, 역시 얘보다 좀더 키운 예를 들어 실수 이런 것도 이제 그룹 스트럭처가 보장이 됩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아직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해서 다루진 않고 있지만 사실 이 그룹이라는 스트럭처는 좀더그 추상적인 대상에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등장한 대상 중에 n 곱하기 n 행렬이 그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행렬 곱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으로 이제 연산을 주게 되면 혹은 이제 요 대상은 어떻게 정의해도 사실은 동시냐면 나중에 리니어 알제브라 하면서 다 이제 근실 내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n by n 행렬인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걸로 정의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2는 뭐가 되냐면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고요. 1 1 1 0 0 이게 되고요. 그 a의 인버스는 그 역행렬이 됩니다. 이거는 리니어 알제브라 하면서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룹 스트럭처를 갖습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것만 보장이 됩니다. 것들을 모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셋 티어리 쪽에서 보았던 그 이제 집합을 고정하고 집합을 고정한 상태에서 제가 콜렉션 F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뭘 모아주냐면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는 원투원투를 모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역함수가 사실 잘 정의가 되고 항등함수가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렉션에다가 함수의 컴포지션을 연산으로 주게 되면 얘도 그룹이 됩니다. 실제로 항등함수와 합성을 취해주게 되면 똑같아지고 역함수와 합성을 취해주게 되면 아이덴티티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일단 수의 연산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사실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좀 자유도를 충분히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마크를 좀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제가 정의한 거에서 조금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결합법칙을 만족하는 연산이 있고 그걸 스타라고 불렀고 그걸 가지고 되는 경우를 이제 세미그룹이라고 부른 다음에 만약에 블라블라를 만족하는 E가 있으면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겠고 만약에 블라블라를 만족하는 Y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모든 X에 대해서 그런 Y가 있으면 그룹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이름을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유일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소가 있으면 아이덴티티라고 했는데 이런 원소가 다른 원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유일성을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노이드가 주어져 있으면 네, 모노이드가 주어져 있으면 이는 있으면 유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for each 각각의 원소를 제가 뽑아주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페어로 노테이션 안 쓰고 그룹이라는 게 명확하면 이렇게 쓰면 실제는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그 그룹에 맞는 연산은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there exist 어떻게 되냐면 유일한 x가 존재해서 a 연산 x가 x 연산 a가 2가 되는 그러한 x가 존재합니다. 즉 각각의 a마다 x가 유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정의를 가지고 그냥 실제로 보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정의만 가지고 실제로 두개 있다고 하신 다음에 그두개 같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연산 중에 사실은 이제 덧셈을 이제 많은 경우 구분하거든요. 뭐 아벨리안 그룹이란 말들을 하고 사실 이제 지오메트릭하게도 좀 중요한 의미들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제가 좀 하고 넘어가면
그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얘를 그 컴퓨터티브 그룹이라고 부른다. 얘를 컴퓨터티브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그렇게 부르냐면 임의의 원소 xy가 G에 있는 것마다 x 연산 y가 y 연산 x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그 커뮤터티브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그이 연산을 저희가 그 어떤 커먼 센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관점에서 덧셈으로 실제로 여길 수 있으면, 이러한 커뮤터티브 그룹은 우리는 커뮤터티브 그룹이라고 많은 경우 부르기보다는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커뮤터티브 그룹인데 덧셈의 연산을 이제 덧셈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경우를 지칭해요. 한 가지 이제 리마크를 하고 넘어가면,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의 모든 지금 출발은 마치 결합법칙을 성립해야 되는 그런 연산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산 중에는 연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 중에는 결합법칙을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물리적으로도 중요하고 미분기와 이런 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예시가 리 브라켓 이런 연산들이 있어요. 그건 그 매트릭스 알제브라에서도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연산이라고 저희가 불러주고, 사실 곱셈으로 취급하지만 결합법칙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리 브라켓들은 A 연산 B를 하고 C를 하는 거랑, 일반적으로 B 연산 C를 연산하고 A를 하는 게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연산으로서, 곱셈으로서 쓰고, 이런 곱셈을 쓰는 경우들을 나중에 이제 저희가 리알제브라, 리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하나 필요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의한 대상, 이제 그 환이라는 대상, 이제 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첫 글자를 따서 R이라고 쓰겠고요. 우린 이거를 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무엇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냐면, 덧셈이 일단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산이 한 개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개 이상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할 건데, 일단 링은 기본적으로 연산이 두개 주어져 있는 경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곱으로 쓰기보다 이렇게 점으로 쓸게요. 그래서 연산이 저한테 이제 저희한테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r 곱하기 r에서 r로 가는 덧셈이라는 연산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곱셈도 주어져 있어요. 얘도 역시 r 곱하기 r에서 r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먼저 덧셈을 기준으로는 아벨리안 그룹이 돼야 되고요. 아벨리안 그룹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곱셈을 기준으로는 그룹일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세미 그룹이 돼야 됩니다. 즉 곱셈을 기준으로는 결합법칙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덧셈과 곱셈은 서로 컴패러블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배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먼저 원소들을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곱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곱한 다음에 더한 거에다 곱해놔도 이런 분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혹시 임의의 XYZ에 대해서요. 이것들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링, 우리말로 뭐 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부터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사칭 연산을 만족하는 집합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we say a ring, 어떤 ring인데 필드라는 걸 부를 거니까 F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고, 이거를 우리가 필드라고 부를 건데, 뭐라고 하자면 사칭 연산이 만족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링에다가 뭐가 더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거냐면,
저희가 아까 그 예시들에서 그 정수에다가도 0을 뺐고, 유리수에다가도 0을 뺐고, 실수에다가 0을 뺐을 때 곱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유리수부터 이제 그룹이 되기 시작한다는 걸이 5번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0을 뺐을 때, 이제 0은 그러니까 덧셈의 한두 원이니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0을 빼고 나서 곱셈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얘가 그룹이 될 뿐만 아니라 커뮤터티브 그룹이 되는 이런 경우를 저희가 필드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뭐채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덧셈을 기준으로도 그룹이 되고 곱셈을 기준으로 그룹이 되고 이제 교환법칙하게 성립하는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칙연산을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저희가 해석학개론에서 다루고 있는 실수에다가 덧셈 및 곱셈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이제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필드가 사실 보장되냐면 유리수도 보장이 되고 사실 이제 이거보다 커진 컴플렉스도 보장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필요한 그 대수적인 대상들의 그 기본적인 정의들을 같이 좀 다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등장한 대상 이제 우리말로는 뭐 가군, 모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번에 링이 주어져 있고요. 다 하나하나들은 다 너무 근본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맥락에 맞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과 set s가 주어져 있습니다. set m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m을 r 마듈이라 부를 겁니다. 모듈이라고 부를 건데 어떤 거를 만족할 때냐면 먼저는 m 자체가 그 덧셈이 주어져 있고요. 덧셈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녀석은 그 r 곱하기 m에서 m으로 가는 함수를 지칭하고요. 그래서 이 r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스칼라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어떤 값을 지칭하는 뜻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걸 지칭하고요. 이제 점인 넓은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를 만족하냐면 먼저 1번 m을 덧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는 아벨리안 그룹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컴패러빌리티 조건들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제가 스칼라들이 링이니까 더링 내에서 더하고 나서 m에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 분배가 됩니다. 세 번째, 모듈 안에서 덧셈이 있으니 그 m에서 덧셈을 해주고 나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줘도 분배가 잘 됩니다. 역시 모든 원소에 대해서요. 네 번째, 링은 그 덧셈을 기준으로 한두 원 0을 갖고 있습니다. 덧셈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에 0입니다. 얘를 m 임의의 그 m의 원소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그 m이 갖고 있는 덧셈의 항동원이 나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링 r이 갖고 있는 곱셈에 의해서 r1과 r2를 먼저 곱한 다음에 m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준 것은 r2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m과 먼저 해준 다음에 r1과 추가적으로 해준 것과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을 그에 맞게 적절하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모듈로부터 사실은 그 선형대 수학에서 다루는 핵심 대상인 벡터 스페이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벡터 스페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given a field. 그러니까 필드는 링 중에서 사칙연산을 만족하는 되게 좋은 필드인 거예요. 어떤 필드가 주어져 있을 때 저희는 그 V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드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over F이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부르냐면 V가 뭐일 때, F를 링으로 쓴 모듈일 때.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는 F 모듈입니다. 그리고 F는 빌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그뭐 벡터 스페이스 오버 R, 벡터 스페이스 오버 Q, 벡터 스페이스 오버 C, 뭐 혹은 벡터 스페이스 어쨌든 오버 필드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제브라라고 부르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given a ring and a set, 우리는 A를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알제브라라고 부를 건데 A가 세 연산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먼저 덧셈 그리고 적당히 이제 만족해야 되는 컴패러빌리티 컨디션들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덧셈은 A 곱하기 A에서 A로 가는 거고 이 경우 아벨리안이 돼야 되고요. 이제 곱셈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으로서 A 곱하기 A에서 A로 가는 곱셈도 들고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들고 있어서 R 곱하기 A에서 A로 가는 이세 가지를 다 들고 있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이 연산들 가운데 만족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들이 대수학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어떤 집합 위에다가 연산을 정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위상수학의 관점에서 사실 이건 지오메트릭한 해석을 주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대수적인 추상성만 가지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할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학에서의 리서치필드로 이제 대수학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연구가 되곤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이어서 저희는 당분간은 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